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이 돌았나? 안녕하세요, 시라노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0월 9일 새벽 1시에 있었던 AMD의 젠3 정리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젠3가 생산 공정의 문제로 좀 지연된다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AMD 측에서 못 밖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크게 젠3 아키텍처의 5600X, 5800X, 5900X, 5950X의 공개와 빅나비는 살짝 맛보기 정도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한 내용 설명과 함께 지난 엔비디아 언팩 행사에서도 적중했었던 티라노 뇌피셜들도 조금 섞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십니까? 시작해요. 공개된 젠3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7나노 플러스가 아닌 7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CCX가 8코어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IPC 성능 향상폭도 공개를 했는데요. 무려 19%입니다. 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젠 플러스에서 젠2 올라갈 때도 15% 어마어마한 IPC 향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젠2에서 젠3는 19%랍니다. 이 바로 전 세대의 15%가 향상이 됐었는데 그 바로 다음번에 어떻게 19%가 향상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진짜 대박급 성능 향상이에요. 잠깐 이 CCX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AMD의 CPU 코어는 젠2까지 CCD, 즉 코어 컴플렉스 다이라고 하는 다이 안에 두 개의 코어 컴플렉스인 CCX를 탑재를 하고 그 사이를 인피니티 패브릭이라고 하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시키는 방식으로 코어를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CCX당 네 개의 코어씩이 들어있어서 한 개의 CCD당 최대 8개의 코어를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핵심은 여기에서 이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통로 때문에 통신간 지연이 발생되어서요, 코어당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한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L3 캐시로 통합해서 한 번에 8개의 코어가 지연 없이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한 거예요. 이게 CCX를 6코어 형태로 만든다, 8코어 형태로 만든다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확실하게 8코어까지 올려버려서 이제는 CCX, CCD가 상하위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CCX가 CCD의 역할을 하게끔 조정이 된 거죠. 물론 아직 CCX가 8개씩이기 때문에 10개의 코어를 연결을 해놓은 1900에 비해서 설계상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개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단 요거는 생산 공정의 미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원래 7나노 플러스로 예상이 돼 있었는데 7나노로 발표된 걸로 봐서는 AMD가 미리 계획했던 수준의 제품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품명은 4000번대를 건너뛰고 5000번대로 올렸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APU 라인업과 네이밍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나온 르누아르는 4000번대를 쓰지만 공정은 젠2를 쓰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 3000번대와 동일한 공정을 써요. 그래서 공정과 번호대가 애매했었습니다. 뭐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삼성이 예전에 갤럭시 노트 6를 건너뛰고 7을 내려고 했었다가 폭망했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정도의 네이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효율에 있어서도 굉장한 향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5900X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인텔의 플래그십인 1900K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약 2.8배 정도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젠4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는데요. 이거는 7나노 플러스로 공정이 개선이 되지 않은 데에 대한 약간 뭐랄까 5나노로 바로 넘어갈 거라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변명 정도로 저에게는 비춰졌어요. 이번 언팩에서 공개된 제품은 총 4가지입니다. 상위 라인부터 5950X, 5900X, 5800X, 5600X인데요. 5700X, 그리고 잘 팔리는 5600, 2급에 제한 제품들이 빠졌죠. 이거는 아마도 약간은 간보기를 하고 그 이하 제품을 조금은 조정된 가격으로 내놓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5900X는 12코어 24스레드, 베이스 3.7에 부스트 4.8,
70MB 캐시에 TDP는 105W이고요. 5800X는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3.8에 부스트 4.7, 36MB 캐시에 TDP는 105W, 5600X는 6코어 12스레드에 베이스 3.7 부스트 4.6, 35MB의 캐시와 TDP는 65W고요. 마지막으로 5950X는 16코어 32스레드에 베이스 클럭은 미공개를 했고요. 부스트 클럭은 4.9, 72MB 캐시에 TDP는 105W로 3000번대와 거의 동일한 코어와 스레드 숫자로 제품을 내놨어요. 이걸 보시고 부스트 클럭이 4.8, 뭐 4.9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번에도 클럭은 인텔한테 발리겠는데? 이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잠깐 지난 3000번대 제품을 보여드리면 대충 5000번대 오버 포텐셜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최근에 발매되었었던 3600XT 같은 경우에 부스트를 4.5기가로 내놨었는데 기본 올코어에 대부분 4.5, 진짜 잘 나오면 수동 오버시 4.6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냥 최대 올코어 표시가 사실상 수동 오버 마진 정도였어요. 지난 시대 3900XT는요 부스트 표기가 4.7이나 되지만 실제로 수동 오버 해보면 45배수 이상은 통고개벽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서 보았을 때 5000번대 제품은 클럭 스피드에서 3000번대 XT에서 보여줬던 수준에서 변화가 없거나 혹은 0.1, 0.2 정도 수준의 오버 포텐셜을 기대를 하는 게 최대치라는 거예요. 결국 하이엔드 CPU에서 게이밍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는 맴컨이 어디까지 버텨주느냐, 그리고 클럭 스피드인데 맴컨은 충분히 개선됐다라는 사실을 르누아르에서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클럭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텔 수준에는 못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7나노 플러스 공정으로 바꾸면서 클럭발도 조금 더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출시일 때문에 이거를 좀 빠듯하게 맞추느라고 못한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전력 제한 해제만 한 상태에서 3900XT 대비 성능 향상폭과 1900K와의 직접적인 비교 샷도 나왔는데요. 게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900XT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도 더 나은 프레임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1900K와의 직접 비교에서는 시네벤치 R20 테스트에서 싱글코어 점수가 무려 631포인트.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 싱글 점수가 맞습니다. 500점대 중반을 보여주는 1900K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줘요. 게이밍에서도 전력 제한 해제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최소 마이너스 3%에서 최대 21%까지 차이를 보인다고 수치를 공개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900K는 전력 제한만 해제 시 올코어 4.8이 기준인 거고요. 대부분 5.1로 오버를 해서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뇌피셜일 뿐이지만 양쪽을 한 개치까지 수동 오버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게임에 따라서 비슷한 수치나 혹은 인텔이 소폭 더 나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은 변경된 CCX 구조로 인한 IPC 향상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3300X를 맛보기용으로 그리고 XT를 클럭 테스트용으로 내놓은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다시 봐도 19%의 IPC 향상은 대박입니다. CCX를 합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나 향상이 될 수 있다니, 와 진짜 대단합니다. 출시일은 11월 5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면 5950X는 799달러, 5900X는 549달러, 5800X는 449달러, 5600X는 299달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가격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나온 제품이 5800X가 1700K 대응, 5600X가 1600K 대응일 텐데 1900K가 약 490달러, 1700K가 약 380달러,
1600K가 약 260달러 수준이거든요. 적게는 40달러에서 많게는 60달러까지 인텔보다 더 비싼 가격인 거예요. 물론 작업에서는 AMD가 멀티 점수가 한참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참 좋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에 비해서 게이밍 시장에서 조금 밀렸었던 거는 게임에서는 인텔이 조금 더 좋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게임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 CPU에 가격이 인텔보다 더 비싸게 책정을 한 거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AMD 쪽에서 이제 인텔은 제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보드에 관한 업데이트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기존의 400번대 보드인 X470, B450 보드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공식적으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1월에 계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오스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거짓말이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딱 제품이 나오자마자 빨리 사고 싶은 분들, 빨리 만나보고 싶은 분들에게 500번대를 실컷 팔아먹고 그 다음에 400번대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밖에 A320 등 하위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공식 지원을 인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제조사에 따라서 2021년 1월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2년 지나면 입 싹 닦아버리는 인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그나마 양심적이죠? 사실 이 보드 재활용 때문에 조금 가격을 더 받아먹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나비 관련된 정보도 약간 흘리긴 했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정보 수준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티저 수준으로 공개만 했고요. 10월 28일 날 다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3080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언팩은 한마디로 AMD가 자사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프라이드가 굉장했었던 이벤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리테일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벤치 결과들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뇌피셜일 뿐이고 AMD의 광고일 뿐이에요. 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좋은 제품이 나와서 인텔과 경쟁 구도를 이루어 볼지 기대를 해보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